보살핌은 시엔이야. 얘들아, 그날의 쇼너 내 아이프를 특별하게 만들었어. 제가 봤을 때 요 그림은 절대로 되라. 이 가정용 집회에 들어온 느낌 되게 흥미로운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입니다. 이 양천구에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 정말 엎어지면 코닿을 곳에 정말 멋진 곳이 생겼다고 해서 오늘 한번 와봤는데요. 한번 가보시죠. 오늘 둘러볼 힐링스테이가 위치한 목동은 서울메트로 5호선 목동역을 비롯한 교통망이 잘 발달된 동네입니다. 왼쪽으로는 김포공항, 오른쪽으로는 여의도가 지하철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양천구청, 서울남부법원, 검찰청 등 공공기관들이 도보 10분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법원과 검찰청? 왠지 안전이 빵빵하게 보장되는 기분인데요. 목동학원과는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? 목동의 거대 아파트 단지들과 맞닿아 있어 폭넓은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. 안양청과 목동종합운동장 역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바로 문 앞에서 식사, 쇼핑,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통해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힐링스테이에 도착했습니다. 와! 내부 마감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색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구글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. 보살핌은 시엔이야. 얘들아, 그날의 쇼너 내 아이스를 특별하게 만들었어.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. 모든 소품들이 굉장히 이 눈에도 편안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똑같은 방 구조가 2층, 3층, 4층으로 있고요. 이 2층에 택배 보관함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입구마다 이렇게 디지털 도어락으로 네, 전부 다 그 안전하게 제어가 되고 있고요. 오, 3층 입구인데요. 그림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그림.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은 될대로 되라. 네,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. 보통 구조원들은 막 되게 복잡하고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깔끔해요. 네, 그래서 여기가 2층인지 3층인지 4층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바로 이 명언으로, 아인슈타인의 명언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야, 엄청 넓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힐링스테이 408호 스탠다드 룸을 보겠습니다. 불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켰는데 지금 햇살이 쏟아지고 있어요. 이야, 이 불을 아무것도 안 켠 정도의 밝기입니다, 여러분. 이 색감이 좀 다들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정말 집에 들어와도 딱 아, 여기가 내 집이고 쉴만한 내 공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. 침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메모리폼이에요. 스프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이 지금 침대 위에서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네요. 이걸 또 햇살이 여기가 정남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해가 들어옵니다. 암막 커튼을 치시면 아주 안락한 나만의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나만을 위한 TV가 있습니다. 넷플릭스 이런 것들 다 되고요. 통신 환경이 또 개별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게 돼 있거든요. 침대도 꽤 높은 편인데 이 공간을 좀 보세요. 엄청나게 그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캐리어 같은 것들 넣어주시기 너무 좋고요. 짜잔! 바로 시스템 옷장입니다. 네, 투도어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식품, 냉장식품 분리해서 보관하실 수 있고요. 바로 여기에 넣어서 또 조리해가지고 여기서 해드실 수가 있습니다. 짜자잔!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아주 큼직하게 수납장이 돼 있어요. 여기 아래는 이제 세탁기. 여기서 혹시라도 나머지 공구가 필요하다면 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. 가구가 엄청나게 럭셔리해요, 진짜. 여기는 이런 콘센트가 책상에도 두 개. 예, 여기 머리맡에도 두 개. 이쪽 TV 쪽에도 예, 하나가 또 여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충분히 전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와, 엄청 넓다. 화장실 좀 보세요. 이 스커트형 청소하기 쉽거든요, 이게. 예, 이 스커트형 화장실이랑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. 오, 이렇게 이제 그 아래에서 세면대에 물로도 쓰실 수가 있고, 이렇게 샤워기 물로도 쓰실 수가 있는데, 예,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짜잔! 월 63만원! 와. 자, 두 번째로는 411호 디럭스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햇살이 너무 좋다. 아, 이러고 있으시면 정말 그 온 세상이 내 것이다. 짜자잔. 바로 앞이 법원 뷰. 옵션은 다른 방들과 다 동일하고요.
그 스탠다드랑 디럭스의 차이는 이 우리 디럭스가 기둥이 없기 때문에 방이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주무시기가 편하네요. 이 힐링스테이의 디럭스룸 가격을 보겠습니다. 독립생활 어플을 켜면 가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월 68만원입니다. 그러면 우리 힐링스테이의 하이라이트 스위트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복도식으로 이 공간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. 화장실 구조도 기존과 좀 다르고요. 이게 보시면 좀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화장실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. 우와,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또 있어요. 와, 진짜 넓다. 이쪽에도 콘센트가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중창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와, 스위트룸은 책상도 엄청 길어요. 가구를 전부 다 맞춤으로 짜졌어요. 우리 스위트룸의 히든 플레이스 바로 이 바깥에 테라스로 나가시는 분인데요. 짜잔. 이야, 바로 이렇게 하늘이 보여요. 와, 짜자잔. 너무 크다. 짜자잔. 와, 78만원. 예, 독립생활 VR 룸투어로 보시고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어도 방을 보실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보시고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키친 2에는 편의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뭐 정수기도 대용량 얼음 정수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건조기가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. 프린트를 하실 수 있게끔 PC와 프린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여기 음식물 쓰레기통도 너무 예쁜 거 잘 가져다 놓으셨고요. 환기 시스템 그리고 창문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음식하면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여기에 이제 시리얼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. 그리고 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용 밥솥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밥을 해드시면 되겠습니다. 키친 2에서 CCTV가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도 동일한 조건의 그 주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. 2층과 3층 사이에. 근데 여기에 이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커피 머신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냥 아메리카노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카푸치노도 되고 라떼도 돼요. 이야, 와, 너무 좋다. 지금 막 오픈한 정말 모든 것이 새거인 이런 초신상 도시원, 우리 독립생활에서 24시간 언제든지 룸투어하고 가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독립생활에서 힐링스테이를 검색하세요.